안녕하세요. 보인다 픽처스의 슬픈입니다. 오랜만에 일주일 만이죠. 제가 요새 좀 일이 조금 밀린 게 있어가지고 요새 좀못 올렸는데 좀 3월 달부터 아마 좀 여유로워질 것 같아서 네, 좀 꾸준히 좀잘 올리도록 할게요. 요새 좀 구독자가 좀 늘어나는 게 보여가지고 좀 기분이 많이 좋네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네, 앞으로도 많이 봐주시고, 또 요새 이제 제가 하는 게 이제 외국 튜토리얼을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자연 이 튜토리얼을 해보고 싶다. 근데 영어가 이제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이제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 거좀 네, 좀 많이 찾아주셔서 저한테 문의를 주세요. 댓글로 달아주시던 제 메일로 보내주시던 네, 그렇게 하고 오늘은 이제 제가 오랜만에 하는 거라 시간 준비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제 좀 다시 되돌아갔는데 이제 페투 튜토리얼이라고 이제 이분은 좀 그냥 수치만 딱딱딱 정하고 그냥 만드는 방법을 개념 설명 없이 그냥 만드는 방법을 딱딱 알려주는 튜토리얼이어서 솔직히 좀 개념적으로 이렇게 좋은 튜토리얼은 아니지만 이제 본인 자체가 이제 본인이 그걸 찾는 거죠. 이제 이 응용을 하는 거죠. 이제 아 이런 기능이 있는데 나 이거 나중에 내가 만드는 뭐 포트폴리오든 작품이든 거기서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 응용력을 좀 그러니까 딱 이거 만드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만져보시고 여기서 쓰는 개념은 무엇인지 자기가 스스로 좀 공부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해야 될게 이제 지글 텍스트라고 있는데 지글 디퍼머라고 있어요. 지글 디퍼머인데 이거는 좀 사전적 용어를 찾으면 약간 막 움직임. 약간 뭐 이렇게 어떤 물체가 뭐 위아래든 뭐 줄어들든 뭐 팽창을 하든 그런 걸 해주는 디포머인데 제가 만든 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든 거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막 천처럼 보이는데 네 이런 작품이고. 오늘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어렵진 않으니까 금방 끝날 것 같고. 죄송해요. 이거 제가 오늘 준비를 많이 못해서 다음엔 좀 개념이 좀 많이 들어간 그런 거좀할 거고. 제가 유튜브 영상 제거 보니까 전 보니까 이런 텍스처 만드는 거에 좀 조회수가 조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음번에는 아마 텍스처 만드는 거 이런 거좀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 시작을 해볼 거고 우선 맨 처음에는 지우고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모 그래프 모 텍스트 들어가 주시고 지금 오늘 키보드가 이렇게 없네요. 오늘은 자 이거를 단축키 있으면 제가 쓸게요. 이번에는 쓰고 어쨌든 네모 텍스트 만들어주시고 가운데로 해놓으시고 여기 얼라인에서 미들로 해주시고 이제 뭐 자기 원하는 글자 아무나 쓰면 되죠. 이번에는 버뮤다를 안 쓰고 아이고 제가 쓰는 아이디로 할게요. 셀폰 대문자로 하면 좀 이쁘겠죠. 그 다음에 폰트는 좀 두꺼운 걸로 하는 게 이뻐요. 이쁘니까 폰트는 좀 두꺼운 걸로 뭐로 할까요? 저 아까 보신 거는 이거 썼는데 쇼카드 고딕 그리고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걸로 해보고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거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뎁스는 100으로 해주시고 우선 처음에 여기서 디스플레이 들어가셔서 그라운드 쉐딩 라인드 바꿔주시고 NB에요. N 핸드로 P
좋기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폰트마다 이제 뭐 간격 같은 게 있으니까 간격이 딱 겹친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 호로자이널 스페이싱에서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어들거나 간격이 늘어나거나 하고, 건드려야 될게 인터미디엇 포인트라고 있는데 이거는 서브 디바이드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쉐이더 이건가? 이거 아닌데. 아, 이 정도구나. 네, 이 정도로 해주시고 캡스 들어가셔서 필렛 캡을 줄 거예요. 필렛 캡 양쪽 다 주고 스텝을 5로 할 거예요. 5로 하고 레이디어스도 5로 하고 여기도 스텝 5로 하고 그 다음에 타입을 쿼드 앵글이죠. 쿼드럴 앵글 바꿔주시고 여기서 레귤러 그리드 눌러주시고 와이드를 5cm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이거 하는 이유가 지글 디포머가 이제 막 엄청나게 좀 작용이 좀잘 되게 좀 작은 조각으로 많이 많이 움직이는, 그래서 이제 이런 섭디비전을 이런 공간 있죠, 폴리곤이라는 조그만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모텍스를 에디터블 시킬 건데 단축키는 C고요. C인데 그걸 없으신 분들은 뭐잘 모르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 여기 에디터블이 있어요. 일단 에디터블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바뀌고, 이제 이거를 하나의 물체로 만들 거예요. 지금 하나의 물체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 섞여 있는데 이렇게 할게 아니고 모텍스를 이렇게 눌러주시고 오른쪽 클릭, 여기 Select Children이라고 있어요. Select Children. 그 다음에 오른쪽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 Connect Objects and Delete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게 한 덩어리가 돼요. 한 덩어리가 되고, 이제 여기서 해야 될게 모그라프 프랙처라고 있어요. 프랙처를 하나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모드를 Explode Segments and Connect라고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넣을 거예요. 모텍스를 프랙처 밑으로 넣을 거예요. 지금은 뭐 효과가 없죠. 지금 뭐 애니메이션 준비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 우리의 이번 강좌의 핵심인 지글 디포머를 넣을 거예요. 지글 여기서 저기 보시면 이쪽에 보라색 같은 게 있는데 여기서 쭉 클릭하시고 지글이 있어요. 지글이 있고 여기에 여기 밑으로 놓으시고 모텍스 밑에 넣을 거예요. 모텍스 밑에 오브젝트 들어가셔서 여기 이제 애니메이션 줄 건데 여기서 90프레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300프레임으로 늘릴 거예요. 300프레임 늘리고 다음에 스트렝스에 대한 애니메이션 줄 건데 여기서 우선 30프레임 해서 0을 줄 거예요. 0 주고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그래서 한 프레임 찍어 놨고, 그 다음에 100프레임 가서 100을 줄 거예요. 100 하시고, 노란색이죠? 이거는 꼭 다시 클릭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생기는데, 지금 아무 변화가 없죠? 아무 변화가 없고, 이따가 줄 거예요. 이거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발동하게. 그 다음에 여기서 해야 될 게, 스티프니스를 1로 하고 스트럭처를 15%할 거예요. 하고 그래도 변화가 없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 움직이게 만들 건데 어떻게 하냐면 시뮬레이트 파티클 터뷸런스, 이제 난류죠, 난류를 만들 거고. 이거를 지금 하면 지금 영향이 없지만 이거를 100
해주시고, 스케일을 30. 지금 영향이 없죠? 영향을 이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어디 들어가냐면, 포스 들어가셔서, 터뷸런스를 넣을 거예요. 여기가 지글 디포머 들어가시고, 포스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뭐 넣는 데가 있는데, 터뷸런스를 다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짜그러지죠?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게 점점 그 영상 만든 거 보면, 이렇게 찌그러지다가, 점점 없어질 거예요. 없어지고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데 이거를 만들 거예요. 이거 만들 건데 이거 하려면 이제 저희가 플레인 이펙터가 필요해요. 플레인 이펙터. 그래서 시뮬레이트가 아니고 오그라프 이펙터 플레인 이펙터를 만들 거예요. 만드시고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포지션을 꺼주시고 디폴트 값, 기본 값이 포지션인데 이건 꺼주시고 스케일을 킨 다음에 유니폼 스케일 클릭해주시고 마이너스를 넣을 거예요. 지금 영향이 없지만 이제 벡터 스트링스를 제가 한게 이제 프랙처에 플레인 이펙터를 넣을 거예요. 이펙터 주시고 이펙터스 앤 플레인을 딱 넣으면 되고요. 지금 사라졌지만 플레인 이펙터 들어가셔서 이펙터 들어가시면 스트렝스에 대한 이제 애니메이션을 줄 건데 150프레임에서 150프레임 갈게요. 150프레임에서 이건 0%. 이거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일 거예요 아마. 그 애니메이션 이게 10포디가 이상한 게 그냥 애니메이션 천천히 주면 150프레임까지 해볼게요. 근데 아무 지금 뭐 터지는 게 없죠. 근데 터지는 게 없지만 막 처음부터 150 가면 아마 막 폭발하는 것처럼 보일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150에 0을 키를 찍을 거야. 0 찍고 200프레임에 가셔서 100%를 넣을 거야. 그래서 키 찍어주시고 그러면 한번 볼게요. 보시면 점점 작아지죠. 딱 사라질 거예요. 이렇게 하나 우선 완성됐고 이제 다음 거 이제 보시면 이제 버뮤다가 이제 제 영상 보시면 버뮤다가 있지만 사라졌다가 픽처스가 나타나죠. 이걸 만들 건데 똑같아요. 지금 만든 거랑 똑같으니까 우선은 여기서 프랙처 하고 플레인 이펙터를 묶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널에 넣을 건데 널을 여기서 만들거나 널을 만들어서 이렇게 집어넣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 터뷸런스 빼고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Alt G를 누르면 돼요. Alt G를 누르면 널 오브젝트에 넣게 돼요. 그러면 이걸 이름을 바꿔서 셀폰이라고. 그다음에 우선 없앨게요. 거슬리니까 클릭하시면 안 보여요. 이렇게 안 보이고 그다음에 다시 모텍스를 만들 건데 모텍 모그라프 모텍스 똑같이
뭐, 이제 원래 미디어. 가운데로 놓으시고 백하고 그다음에 아까 쓰던 폰트가 록웰이었고 서브디비전 10개 어댑티브를 서브디바이드 캡스 들어가셔서 필렛 캡 5, 스텝 5 레이디어스 5 필렛 캡 스텝 5 그리고 엔건을 쿼드 엔건으로 바꿔주시고 레귤러 그리드 찍어주시고 와이드를 5 아까 똑같이 만들었죠? 똑같이 만들었고 여기에 이거를 다시 또 에디터블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단축키 C를 눌러주시고 아니면 여기 이 지구본 모양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텍스 오른쪽 클릭 Select Children 을 눌러주시고 한번더 클릭하셔서 Connect Objects and Delete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 덩어리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바로 지글 이펙트를 먼저 넣을게요. 지글 디포머에 클릭하셔서 지글 그다음에 밑으로 넣어주시고 이제 여기다 키를 만들 거고 우선 스트렝스 이걸 건들 거예요. 이걸 건들 거고 우선 150 프레임에 가셔서 클릭을 하시고 100% 그다음에 200 프레임에 가셔서 0%에서 키를 찍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변화가 없지만 여기에 지글 들어가셔서 포스 들어가시고 포스 안에 터뷸런스를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폭발은 하지만 이렇게 멋있게 나타나죠.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다시 프랙처 오그라프 프랙처를 이제 밑으로 넣을 거예요. 우선 모드를 프랙처에서 모드를 explode segments and connect를 눌러주시고 vortex를 밑으로 넣을 거예요. 네, 이렇게 다 됐고 아 근데 플레인 넣는구나. 프랙처를 이렇게 찍어주시고 모그라프 이펙터 플레인 이펙터를 눌러주고 파라미터에서 포지션을 꺼주시고 스케일을 찍은 다음에 유니폼 스케일을 찍어주시고 마이너스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사라지지만 저희가 여기에 아 이거 실수를 했네. 죄송합니다. 실수를 하나 했는데 오브젝트 들어가셔가지고 지우는 방법도 알려드려야 되겠네. 잘 됐네. 스트렝스 가시면 이렇게 키가 잡혀있는데 이걸 없애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 없애냐면 스트렝스 여기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애니메이션에서 딜리트 키프레임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한 자리만 지우는 거고요. 이 전체 애니메이션을 지우려면 전체 키를 애니메이션 딜리트 트랙을 눌러주시면 보시면 아까 뭐 이렇게 파란색 좀 나타났는데 그게 없어지고 다시 찍어주시면 돼요. 키를. 그 다음에 다시 할게요. 스트렝스. 여기서 200프레임을 가주시고 스트렝스를 찍어주시고 260프레임에 가셔서 찍어주시고 0% 해서 클릭해서 빨갛게 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레인 이펙터 가셔서 플레인 이펙터는 이제 이펙터 들어가셔서 스트렝스의 키를 줄 건데 이게 150에 가서 스트렝스 클릭해주시고 200프레임 가서
영어를 만들어주고 키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키를 찍어주시고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이 완성된 거고요. 볼게요. 는 나타났지만 저희가 나타나게 하려면 이거 다시 켜서 나타나고 느리네. 점점 없어질 거고 아까 만들었던 미디어가 나타날 거예요. 나타나고 네, 딱 돌아올 거예요. 이게 애니메이션 완성이고 이제 재질을 만들 건데 오늘 제가 재질을 우선 저는 제가 원칙이 튜토리얼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추가하는 요소들은 만약에 이제 개념이 좀 부족하거나 좀 설명할 때라서 그러니까 제가 원칙은 튜토리얼을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외국 그 튜토리얼 똑같이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제 자기의 이제 만들어 놓은 프리셋이죠. 프리셋 이제 만들어진 텍스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거 있고 그래서 패브릭 텍스처 그래서 이제 이런 재질들은 사시면 편해요. 사시면 편하고요. 가끔 이게 단점은 이게 잘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재질을 좀 뜯어보면 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재질이죠. 재질인데 이게 이 사진이잖아요. 사진이 좀 해상도가 작아서 어떤 큰 물체에 입힐 때는 좀 해상도가 이제 작으니까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는 픽셀이 좀 깨져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보통은 이제 텍스처 사이트가 있어요. 텍스처 사이트 가셔서 고해상도의 재질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이제 여기다 입히시면 아주 선명하게 되게 리얼하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우선은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거를 써볼게요. 이건 좀 색깔이 별로니까 이런 거는 좀 괜찮은 색깔. 셀프는 좀 파란색인데 이거 한번 써보죠. 이거 써보고 미디어도 색깔을 좀 빨간 걸 해볼까? 아, 여기서 해야 될게 깜빡했네요. 프랙처 플레인 RTG 해서 널 오브젝트 될 거고 미디어 그리고 내리고 패브릭 이거 2번을 모텍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 렌더를 해보면 이렇게 돼 있지만 건들 거예요. 좀 텍스처가 좀잘안 맞아서 프로젝션에서 큐빅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네, 리얼 같죠? 리얼. 좋네요. 아주 선명하네요. 되게 뭐 지렁이 같이 있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미디어는 이거 없애려면 그거 아마 베이크 캐시라고 있는데 그거 해야 될것 같다. 똑같이 근데 그거 알려드리면 좋긴 한데 다시 좀 봐야 돼서 어쨌든 모텍스 들어가셔서 이거 패브릭 자기 원했던 거 재질을 두 번째 이제 미디어의 텍스트에 넣어주시고 이걸 또 큐빅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빛을 넣어야죠. 빛을 넣을 건데 또그 튜토리얼에서 제공되는 이런 스튜디오 라이팅을 이제 넣을 건데 이거는 제가 링크를 해드릴게요. 링크를 해드리고 여기가 아닌데
됐고, 그다음에 좀 바닥이 마음에 안 드네. 그다음에 살짝 내리고. 소프트박스를 이게 빛인데 살짝 좀 좋게 바꾸고 오버헤드 위에 이거를 살짝 오른쪽 쳐요 좀 있으니까 가운데 오게 바꿔주고 이제 어느 정도 됐고요. 한번 볼게요. 보죠 한번 보고. 네, 이쁘네요. 보고 카메라 작업할 건데 이 저는 토토 저는 제가 카메라 작업을 따로 했기 때문에 제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메라를 찍어주시고 클릭해주시고 각도 다 우선 0으로 해놓고 0 여기 0 여기 놔둘게요. 한 마이너스 맨 처음엔 0에서 하면 700 정도 살짝 올리죠. 한 200. 아, 너무 높네. 150 정도 높고 한70. 그다음에 여기서 해야 될게 Z축을 지금 카메라야 카메라 애니메이션 주는 건데 G700에 놓고 0 프레임에 700 클릭해 주시고 한330프레임 가져서 30프레임 좀더 가져 80프레임 해서 한 마이너스 한1500아 이게 보이는구나. 그러면 우선 나갔다가요 이걸 좀더 조금 다른 위치로 오케이 됐고 카메라 다시 들어가셔서 1500 찍혔고 그러면 볼게요. 로고 전체가 들어와야 되니까 네, 좋네요. 좋고, 그다음에 카메라 이제 여기서 애니메이션 이제 키 이런 거 잡는 거할 건데 윈도우 들어가셔서 F커브 들어가서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딱 잡혀요. 이렇게 딱 자기 화면에 맞게 여기서 카메라 클릭해 주시고 여기 이거를 이걸 뭐라 그러지? 조절하는 거 이거를 이렇게 내리고 이거는 살짝 이렇게 당길 거예요. 컨트롤 눌러서 당기고 좀 이상한데? 같이 안 움직인데. 아, 이게 같이 집혔구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만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넘어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됐고. 네, 다 됐어요. 이렇게 하면 아까 이 모양대라면요. 카메라가 급격하게 튀어나왔다가 뒤로 이렇게 뒤로 확 끄고 나왔다가 점점 느려지게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됐고요. 이제 렌더를 할 건데 렌더 세팅 여기 들어가시고 이제 FHD 1080 아 여기서 중요한 게 프레임 레인지 올 프레임 그래서 이펙트 AO 누르시고 샘플 128 최대치로 렌더할 때는 항상 최대치로 하는 게 좋아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렌더 시간은 감수를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accuracy를 100 이렇게 하고 여기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까지 해서 미디엄 괜찮고요. 이레이디언스 캐시를 로우로 할 거예요. 조금 렌더 시간 조금 낮추게. 하고 엔티얼라이징을 베스트 해놓으시고, 그래서 파일 뭐 저장하시고 항상 PNG가 좋고요. JPG로 하셔도 상관없고, 네. PNG로 하니까 PNG로 하고, 그래서 렌더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좀 괜찮은 걸로. 오늘 좀 생각보다 조금 별로인 튜토리얼 같은데, 느낌은. 제 생각이 그래요. 네. 그래서 다음에 좀 괜찮은 걸로 찾아뵙도록 하고, 많이들 문의 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